아, 거의 다 도착했다고요? 야, 너 빨리 가. 네, 기다리고 있을게요. 유명아! 야, 오동욱! 어? 광기. 야, 너 그냥 가래. 뭐? 대표님 다른 일정 잡혔다고 나랑 만나래. 뭔 소리야? 방금 전에 대표님이랑 통화했는데. 내가 담당자잖아. 네가 대표를 왜 만나? 담당자를. 동욱 씨! 야, 너 왜 이래? 전말 말고 따라와. 동욱 씨! 야, 봉유명! 너 좀 나봐. 아, 조용히 빨리 따라와. 아, 놀라고. 그 따라와. 아니, 어디 가는데? 나도 몰라, 그냥 따라와. 아, 놀라고! 야, 너 괜찮냐? 아. 전화 좀 받아라. 대표님 못 받으시겠다. 못 받아. 나 잘릴 거야. 그니까 왜? 어? 대표님! 야, 너 뭐 하는 거야? 남의 전화 왜 네 맘대로 끊어? 넌 대표님이 왜 불렀는지도 모르잖아. 뭐? 내 말은 대표님이 널 부른 게 꼭 수겸이 때문만은 아니라고. 광기, 너 내가 바보 천치로 보이냐? 그게 무슨 소리야? 나 오늘 대표님 만나서 거절하려고 했어. 여자로 전혀 관심 없다고. 뭐? 나도 남자야. 대표님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안다고. 그럼 나는? 내가 왜 그런진 알아? 왜 내 무릎이 깨져가면서까지 너 붙들고 뛰었는지 아냐고. 알아. 네가 왜 그런지도 알고, 네가 예쁜 것도 알고. 예쁜 너한테 설렐 줄도 안다고. 우동우. 근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. 발톱에 때만큼 가진 게 있어도 그거 다 수겸이한테 줄 거야. 그러니까 나 흔들지 마라. 집에 가서 발라. 덧나지 않게. 야! 넌 뭐가 그렇게 거창하냐? 누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백년회로 하지? 좋으면 그냥 만나보면 되잖아. 나 한번 만나봐. 그럼 너 껌뻑 죽을걸? 야! 오동욱! 저게...